참 내가 인드네 거 아닌 네거 같은 짜증나는 두 그릇이네요. 비슷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거는 한국식 짜장면이고 이거는 중국식 짜장면입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짜장면은 일반적으로 다 국수에 자장과 야채를 곁들여서 먹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 한국식 짜장면은 짜장의 재료가 아주 풍부합니다. 한국식 짜장은 보통 춘장을 고기, 양파, 새우를 함께 볶은 후이 국수 위에 얹어 비벼 먹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묘한 맛을 만드는 한국만의 요리법을 통해 어느 정도의 한국 문화의 강한 포용력도 높일 수 있겠지요? 먹이 죽은 떡은 먹이도 좋다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과연 이두 가지의 짜장면의 맛이 어떤지 한번 맛보면 아실 겁니다.